오늘은 네, 울릉도 도동항과 저동항에서 가깝고요. 저동천의 상류인 주사골 안쪽에 위치한 복례폭포를 소개합니다. 도동항이나 저동항에서 걸어 올라가기는 약간의 경사길이거든요. 도동항에서 복례폭포를 오가는 버스를 이용하시면요, 편하게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폭포 입구가요, 종점입니다. 복례폭포로 향하는 짧은 산책로에는요, 수려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풍렬, 사방팻, 피톤치드가 가득한 산림욕장 등의 볼거리, 즐겁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밀표선 또 이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하네요. 저기 빨간 건물이 보이는데요, 매표소입니다. 입장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또 풍렬이라는데요, 천연 에어컨이죠, 풍렬은. 계곡에서 자주 발생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소규모 댐인 사방댐입니다. 약간 오르막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또 계단이 나타납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치유 숲인데요, 신선하고 상쾌한 숲은 도시 문명의 발달로 급증하는 아토성 피부염 완화와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네요. 피톤치드가 좀 가득합니다. 공기 진짜 깨끗해 좋네요. 오, 이 계단을 올라야
또 국내 벚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 국내 벚꽃은요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상부에서부터 조면암과 응애암이 첫 번째 단을 이루고 있고요. 직계암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낙차는 30m로 유량은 3,000톤 이상이며 울릉도 남부 일대에 중요한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폭포의 최상부는 응애암이나 직계암에 비하여 침식이 강한 조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석들 간의 강도 차이에 의해서요 차별 침식을 받아서 여러 단의 폭포가 형성되었다는데요. 하부의 응애암과 직계암이 더욱 침식이 되면 상부의 조면암은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국내 폭포가 침식으로 인해서요 점차 뒤로 물러나 원형을 잃기 전에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합니다.